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스트레스는 네. 소닉에게로. 그렇죠, 여러분들. 스폰서 많이 사랑해 주시면서, 예, 그러시면 이해하겠습니다. 하용우선수 박지호 선수의 경기입니다. 팀리그 25회차인데요. MBC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무선 복수해야죠. 신경경,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가 허영무 선수입니다. 오늘 뭐 완벽해요, 허영무 선수 지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허영무 네. 선수는 좀 욕심이 날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팀의 복수도 본인을 통해서 한번 그 완벽히 서력할 수 있는 날을 만들 수가 있고 맞습니다. KT의 연승 막으면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 주를 소니 네. 프로리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아 그런 또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허영무 선수 어깨가 막중해요. 아 그렇죠. 뭐 사실 한 주 더 하면 또 프로리그 재밌지 않습니까? 예. 네. 보는 사람들도 재밌고. 아 그럼요. 네. 네 또 김태현 선생님께서 또 도움을 계속 이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더 재밌는 해설도 계속 들을 수 있고. 물론 뭐 오늘 MBC가 이기고 MBC가 이제 4승을 하고 나서 우리 제주도 가자 이 상금 탄 걸로 아~ 팀원들끼리. 좋네요. 예. 근데 제주도의 꿈이 깨질 수가 있다라는 거. 아, 그렇죠. 울치면. 예. 예. 누가 이기든. 아, 예, 예. 예. 그 승리하는 쪽은 아주 그 즐거운 연말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삼성이냐, MBC냐. 2013년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예, 승리하고 제주도 팀원들하고 한번 또 가서 그 단합대회 하는 거죠, 뭐. 네. 그렇죠. 저희는 예, 저희도 뭐 상금 같은 걸고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김태희 선생님하고 저하고 한번 제주도 여행 한번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되게 자, 되게 기분 나빠하시네요. 예. 여러분들 그 소닉이 네, 네. 좀 속된 말 좀 할게요, 여러분. 네, 네. 자꾸 앵기네요, 저한테.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꾸 앵겨요. 아니, 어제 이승훈 해설은 안 왔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아시죠, 김태희 선생님? 저하고 김태진 선생님하고 워낙 그 취향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예. 뭐 김태진 선생님 어제 이선 해설께서 이제 앉는데 아무 말 안 하시더라고요. 네? 아닙니다. 자, 앞으로 정찰하는데 자, 정찰 우선은 박기훈 선수 대각 서치인데 실패했고요. 오늘 MBC가 유난히 정찰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사실 그런 것도 운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 네. 허영우 선수는 정찰 늦게 보네요. 아까부터 계속. 동적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적인 이득을 보면서 자신이 할 것만 하는. 네. 네. 이게 사실 그 뭐 박지호 허영무 선수의 대결에서 보면 누가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데이터상 확실히 허영무 선수로 기우는 게 맞죠. 근데 아, 이제 그렇죠. 이게 토스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변수를 충분히 박지호 선수는 뒤집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여골킬도 했었는데요. 그럼요. 삼성팀을 예, 박지호 선수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근데 여골킬 기본적으로 토스는 또 힘이라서 아, 네, 박지호 선수 특유의 그 힘 네, 안 밀려요. 괜찮거든요. 힘 굉장히 세죠. 제가 볼 때 아프리카에서 힘하면 박지호거든요. 진짜. 자, 박지호 선수 프로브가 잠깐 빠져서 예, 여기서 지금 준비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뭐 시야를 확보하면서 혹시나 그 초반 병력이 내려와서 압박하느냐 뭐 이것도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요. 네. 자, 여기 이제 세브레스코 그래 돌리면서 드러난 기가 자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아직 정찰이 안 됐어요. 영우 선수는 네. 딱 좋은 위치에서 보내요. 자신은 보고 오? 네. 와, 아하, 허영우 진짜 감히 이건 냄새 맡은 거예요, 진짜. 와, 이건 야 냄새를 정말 잘 맡는 허영우 선수. 하, 기가 막힙니다. 예, 근데 이거는 정말 감도 좋고, 네. 뭐 연습을 통해서 하면서 뭐 저 위치 이제 본인이 이제 정찰 가서 저 위치에 놔두면 뭐 앞마당에서 이동하는 병력의 그 이동 경로라든가 이런 걸 또 확인하는 걸 체득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이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연습에 나온 채 자연스러운 예, 플레이죠. 자, 근데 박지호가 이번에 이득을 봅니다. 자, 하지만 드럼 빼고 있는 허영무. 네. 뭐 어차피 배죠. 뭐 실드만 달았기 때문에 금방 차고요. 네네. 예, 눈으로 이제 가서 정찰을 안 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식으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열두 쪽에 프로브 같은 눈 박지호. 자, 허영무 쓰리게이트의 로보틱스예요. 이거 한번 그러니까 오히려 좀 빠른 확장 체제를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판단해서 네.
그냥 한번 드래곤 입으로 오히려 승부수를 한번, 그게 뭐냐면 분명히 자신 컨트롤에 있어서는 자신이 앞선다라고 보면 허용무 선수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컨트롤에 앞서면 리버를 잘 쓰는 거고. 네. 예, 그 부분에서 한번 내가 승부를 보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3게이트를 갔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뭐 사실 로보틱스까지 올라간 거는 옵티머까지 찍고 악발을 주겠다라는 건데, 박지호 선수는 리버입니다. 지금 원게이트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박지호. 자, 박지호 선수, 허영무 선수. 허영무가 이번 판까지 잡으면 오늘 MBC 긴장해야 돼요. 네, 박지호가 진짜 빨리빨리 끊어줘야 돼요. 지금 이런 그 분위기가 타고 있는 또 허영무는. 네, 허영무 선수가 어제도 굉장히 멋진 경기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이 무서워지고 있어요. 허영무가 활약을 하면서. 네. 예전에 어떤 그 정말 경기력만큼이나. 네. 특히 테란전에서는 많이 끌어올렸고요. 오늘 토스전.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보면서 추천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천도 네.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네. 네, 크리스마스 또 연말 특집으로 스베누도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근데 이게 제가 운영하고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번 그 프로리그 자체가 스베누 신발팜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기 때문에. 예, 강구하는 부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그래도 이게 서포트 베이를 올리지 않으면, 예, 오히려 조합상 리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박지호 선수. 예, 그 리버로 이제 좋은 그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또 언더를 지키고 있죠. 3게이트 예. 올라갑니다. 내려가지만 또. 않으면. 예. 자, 조심해야 자, 돼요, 조심해야 돼요. 예, 리버 모습 봤기 때문에 뺄 수밖에 없고요. 자신도 리버가 이제 추가가 됐을 때. 뭐 견제를 한다든가 이런 게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그렇죠. 준비하죠. 네, 안 갈 수가 없죠 이게. 맞습니다. 맞춰가야죠 지금은. 네. 네, 조금 더 이제는 박지호가 3게이트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리버는 어쨌든 박지호 먼저 나왔어요.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옵저브, 아까 그 옵저브 못 잡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 박지호 선수가 옵저브 보면서 리버 한 개가 더 나오고 수비에 활용할 정도만 되면 리버 한 개는 태워서 막 가서 이제 견제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빈틈을 마련해야 되고. 아, 옥주버 끊어내. 와, 이런 거는 허용 선수 센스예요. 이거 리버가. 야, 이러면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다 컨트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네. 리버를 먼저 확보했을 때 찔러서 이득을 봐야 되는 건 사실 박지호예요. 다 보고 있죠, 근데 올라가는 것까지 봤어요, 허용무는. 아, 야. 기가 막힙니다, 허용무. 이렇게 네. 뭐 붙어 가봐도 의미가 없어요. 아, 대체. 지금 단계에서 이. 지금 안 가잖아요. 오히려 네. 빼고 안 가는데 지금 네. 단계에서 소고까지 했는데 자원적으로 저렇게 투자를 해서 리버를 안 쓰고 오히려 그냥 아껴두고 시간만 보내면 이거 박지호 선수 힘들어집니다. 왜냐면 어차피 늦었지만은 멀티도 네. 빠르고 리버는 똑같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빼서 아, 드라운 룰로 빼고 있는 허영무 선수. 네. 네, 여기 있는 병력이라도 감싸서 잡을 생각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뭐 올라가지도 않았고 한 게 없어요 지금 박지호 선수는. 거기에다가 노출이 됐고 앞마당 차이도 나고 멀티는 멀티대로 못하고 예. 뭐 이거 리버 먼저 갔지만 쓰지 못하는 상황이 돼서 아, 완전히 굉장히 말려요. 답답한 상황이에요. 자, 지금 말리고 있는 박지호 자, 선수 지금 이제 적당히 이거 어차피 리버 두기 되면은 박지호 선수는 내려와야 되거든요. 리버를 이용해서 네. 그때 유유히 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허영무도 리버 왔고요. 하지만 원리버예요, 원리버. 자, 셔틀 이거 리버 두 개라서 빼야 돼요. 뺍니다 우선. 아, 이거 박지호 선수 괜찮거든요. 자, 박지호 셔틀 예. 있어요. 올라가야죠. 자, 지금 박지호는 이러면서 박지호 선수는 멀티하면서 동시에 네. 지금 상대가 셔틀이 없을 때 그렇지 견제해야죠. 셔틀이 없을 때 지금 기회 맞았거든요. 맞습니다. 셔틀 이동해야죠. 오픈 받고요. 네. 리버 태우고 가야죠. 자, 이거 자. 완벽한 기회입니다. 오, 지금은 야. 제가 그 말씀드리자마자 저는 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네. 시간도 많이 벌었고 네, 멀티도 그렇죠. 어떻게 오히려 자신이 빠르기 때문에 네. 약간 무리수를 뒀어요. 허영무가 그렇죠. 원리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허영무 드라운 많아요. 자, 그래도 이거 셔틀 트리버. 관리 트리버 힘이 필요합니다. 컨트롤 지금. 필요해요. 컨트롤. 아, 리버 내리긴 내렸는데 리버 잡아. 허영무의 퍼펙트한 방어예요. 차라리 언덕 쪽으로 왔어야 되는데. 아니, 언덕 쪽이 됐든 아니면 어차피 소급이 돼 있기 때문에 견제를 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거든요. 아. 박철 선수가 어떻게 보면 좀 방금
아, 멀티도 취소했네요. 방금 교전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예. 네. 아, 견제가 아... 훨씬 더 나을 뻔 했는데. 그렇죠. 어, 로보틱스를 또 짓네요. 자, 박지호 선수가. 아, 아 이거는. 거의. 박지호 선수. 이거는 뭐 올인인데요, 완전히. 뽕뽑기인데요. 예, 예, 예.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드라군에 밀릴 수도 있어요. 지금 네. 리버가 안 오면. 그러니까 지금 박철 선수가 강가했던 거는 상대 안마나 멀티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걸 좀 강가를 했죠. 네네. 아 그래요. 네. 똑같은 본진 상황이었으면 아까 그 전투 이후에 갔으면 이기죠. 아 그렇죠. 네. 가정무가 된 것 같습니다. 아 허영무 이러면 MBC 아. 두 명 다 잡아내고. 그도 박지호 연무성이에요. 잡아낸 네.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여걸킬의 박지호 전차도 허영무 선수에게 압도적으로 밀려서 와 야 종족 가리지 않는 허영무. 예 이게 바로 이제 팬들이 즐겨 부르던 네. 허느님의 모습이거든요. 아니 이거 허느님 어떻게 잡습니까? 김태현 선리 어떻게 잡아야 되죠? 아, 김기훈 선수가 일단 나와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야 이거 상황이 이러면은 2대1로 삼성이 앞서나가는데 극강의 MBC가 삼성에게 2대1로 지고 있습니다.